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철도 예정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지하철이 개통된다는 것은 호재 중에서도 최고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핵심 지역인 강남권 서울역권을 통과하는 노선이라면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겠죠. 플러스 플러스 하나 더. 기존의 서울 핵심지랑 좀 먼 수도권이었는데 서울역 강남권으로 직결로 연결되는 노선이 조만간 개통한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서울의 핵심지에서 멀면 멀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땅땅 무슨 땅 너는 서두가 너무 길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인간적으로 제가 좋으면 구독뿐 아니라 멤버십 가입도 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GTX A 노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TX는 ABCD 뭐 이렇게 나가는데 BCD도 조만간 착공한다고 하지만 이 A 노선은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정도에 1차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이 GTX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10초만 설명드리면 이 GTX가 굉장히 멋진 말의 약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식 명칭은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한글 명칭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도시와 도시를 넘나드는 급하게 움직이는 철도다 이거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10km까지는 2,419원, 추가로 5km당 216원, 그리고 표정속도는 A 노선은 105km 정도. 이게 중요한 거죠. GTX 세 줄 요약. 첫 번째, 내년 개통할 듯. 두 번째, 100km로 달린다. 세 번째, 3,000원 남짓. 어때요? 느낌 오시죠? 그런데 땅땅 무슨 땅 구독자분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GTX로 호재를 받는 곳이 어딘데, 거기 지금 가격은 얼마 정도인데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번 시간에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내년 개통 예정이긴 한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삼성역, 여길로 빨리 가는 게 핵심인데 삼성역은 복합 환승센터 공사로 좀 늦게 개통합니다. 28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부분적으로 개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을 통과하는 GTX 역들도 많이 있는데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가 그렇죠. 이곳들도 교통이 좋아지니 호재는 호재이지만 진짜 호재는 이곳들로 빨리 갈 수 있게 된 곳. 쉽게 말해서 삼성역에서 멀리 있는 곳이 호재예요. 정거장이 몇 개 안 되고 100km로 달리니까. 자, 남쪽으로는 성남시에 있으니 성남역이라고 하는데 분당 판교와 임해 쪽입니다. 신분당선 등으로 이미 강남이랑 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호재 빨이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아래로 용인역입니다. 기존에 분당선 구성역이 있어서 강남으로 연결이 지금도 되죠. 마찬가지로 호재 빨이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 아래로 동탄역입니다. 동탄을 언급만 해도 악플을 다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거죠? 악플 달 거면 제 허락 맞고 다세요. 어떻게 보면 수서까지는 지금도 SRT로 연결이 된다. 자, 그러면은 위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역과 삼성역을 빠르게 갈 수 있는 수도권 서북쪽 보겠습니다. 창릉역 3기 신도시죠. 신도시가 생기면서 서울역 강남으로 빠르게 간다. 그 다음에 보면 대곡역, GTX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통된 서해선 대곡 소사선도 연결이 돼서 김포공항까지도 빨리 갈 수 있죠. 교통왕 대곡역인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주변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개발 소식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렇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일산 킨텍스역인데 경의중앙선이나 지하철 3호선이 지금도 일산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GTX A 노선이 킨텍스에 들어온다. 킨텍스 쪽은 진짜 큰 호재죠. 경의중앙선이랑 3호선으로 강남까지 가려면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테헤란로 삼성동이 직장인데 일산 서구에 사는 분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운정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정 가보셨나요? 운정에 가보신 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숫자 세보겠습니다. 운정을 뭐하러 가셨죠? 파주 운정 신도시를 보면 위성지도입니다. 기존 경의중앙선이 운정역, 야당역 이렇게 들어오고 GTX A 노선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GTX 운정역이죠. 저는 운정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몇 번 가봤고 야당역 앞에 꼬마 빌딩 매물이 나온 게 있어서 뭐 구경하러 가보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특별히 약속이 있어서 운정을 가본 적은 없어요. 괜찮은 가격에 역세권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거하기 편리하게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대형 공원이나 마트, 학교들이
잘 되어 있어요. 플러스 GTX 개통을 앞둔 지금 요 메뉴에서 분양 아파트 보면 야 이렇게나 많은 새 아파트들이 들어옵니다. 분양이 많기만 한 게 아니라 GTX 운정역 주변으로는 조회수도 상당합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GTX 비포 애프터 운정 한번 볼까요? GTX 비포는 운정역에서 서울역 가려면 환승 1회 50분 1950원, 다음 운정역에서 강남 삼성동 가려면 경희중앙선 4호선 2호선 1시간 26분에 환승 2회 2150원, 다음 운정역에서 판교 가려면 경희중앙선 3호선 신분당선 환승 2회 1시간 38분 3750원. 자, GTX 애프터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거장 100km로 쌩쌩, 강남 삼성역까지 여섯 정거장 100km로 쌩쌩, 판교 성남역까지 여덟 정거장. GTX A 노선 개통으로 인하여 비포 애프터가 아주 확실한 곳, 쉽게 말하면 개통 전에는 새 아파트가 아주 많은 서울 핵심지에서 지하철을 두 번씩 갈아타면서 멀리 가야지 있는 주거지 도시였는데, 개통 후에는 직주 근접 서울 핵심지 대여섯 정거장에 갈 수 있는 신축 대형 주거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희중앙선 야당역 앞에 이쪽에 상권도 있고 대단지 아파트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살기 괜찮았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 볼 곳은 이 GTX A노선 운정역이 들어오는 곳, 그 주변에 어떤 분양 아파트, 그리고 GTX A 운정역에 대장이 되는 아파트들 있죠. GTX 운정역 주변으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 힐푸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GTX 운정역 사건 2부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